네, 반갑습니다. 시얼팀입니다. 자, 여기 모기 한 10여 마리가 있고요. 파워 웨이드입니다. 파랑색이죠? 자, 이 모기가 흡혈을 하면 멧돼지가 빨갛게 변하는데, 당연하게도 이 파워 웨이드를 먹으면 파란색이잖아요? 파랗게 변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파워 웨이드 한잔 따라주고요. 아, 흘렸잖아. 아, 와, 왜 이래? 아, 씨. 자, 관건은 모기가 파워웨이드를 먹냐 안 먹냐 그 문제거든요. 먹으면 분명히 퍼렇게 변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먹을 것 같습니다. 파워웨이드를 푹 찍어주고요. 푹 찍어서 넣어주면 됩니다. 넣어지마 나오면 죽인다. 파워웨이드가 푹 떨어지지? 오우야. 너 맛있다. 분명히 단내가 날 거예요. 먹는다. 자, 쟤는 수컷입니다. 수컷인데 배가 불러오는 게 보이시죠? 이야, 잘 먹는다. 두 마리가 먹고 있습니다. 이야, 지금 환장하고 먹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암컷은 잘안 먹는 것 같고 수컷만 이렇게 먹고 있거든요. 이 수컷. 얘가 파워웨이드 먹은 모기거든요. 색깔이 이거는 파란색이라고 할수 없을 것 같은데요. 뜻밖인데 파랗게 변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자, 얘도 지금 할짝할짝 하고 있는데 원하는 파란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물 먹은 것 같아요. 아하, 각안 나오는데? 자, 그리고 지금 수컷만 파워웨이드를 먹었고, 암컷은 안 먹은 걸로 보여요. 아, 왜이 색깔이 안 나오죠? 아. 자, 모기가 집에 비집고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와, 보세요. 나왔다. 자, 얘네가 공기에 흐르면 안 와. 또 나오죠? 잡혔죠? 그리고 이거 색소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파란색 맞습니다. 파란색이죠? 바닥에 붙어 있어서 색소가 하얗게 보인 거고요. 파워웨이드 맞습니다. 모기 암컷과 수컷이 벽 사이에 두고 서로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거긴 괜찮아? 이러고 있습니다. 안 괜찮지. 내가 좀 열어줄게. 확실하게 포로케 변하진 않았네요. 야, 얘는 왜 아직도 여기 있어? 남자친구 기다리니? 너 들어가 그럼 너도. 오! 야, 파래졌네. 저거 뭐죠? 색소라고 해야 될까요? 저게 배 밑쪽에 깔려 있었습니다. 우와! 야, 이거 진짜 학계에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보세요. 확실하게 분리돼 있죠? 희한하다. 와, 이번 실험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건졌습니다. 학계 전화번호가 어디 있더라? 없었나? 자,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런 성분이 분리가 되는지는 절대 모르겠고요. 배우신 분께서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배울 건다 배웠지만 많이 모르겠습니다. 이상,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뺏어봤는데 파란색이 없어졌네. 아씨, 그냥 배에 비친 거였어. 아, 배 밑쪽에 비친 거였고요. 배 밑쪽이 어떻게 돼 있길래 저게 비치냐? 와, 씨. 어쨌든 파워웨이드, 쌌다. 자, 3차 식입니다. 포도주스를 준비했고요. 아, 그냥 포카리 스웨트로 끝내기에는 너무 버르장머리 없는 것 같아서 포도주스를 바로 사왔습니다.
이 포도주스를 먹게 되면은 색깔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확실하게 나오겠죠. 갑니다. 야, 진하다. 와인 같다. 적셔 주고요. 맛있겠다. 모기가 바닥에 흘린 물도 주워 먹더라고요. 바닥에도 조금 내려주고. 자, 여기서 여기 어떻게 옮기냐 보여드릴게요. 영업 비밀이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얘 지금 먹고 있거든요. 핥아서 먹고 있는데 저거 색깔이 지금도 투명해 보이거든요. 일단 다 드신 다음에 확인해 볼게요. 보라색이다. 확실하게 보라색이죠? 보라색 맞습니다. 자, 보시면 연한 보라색 빛깔이 납니다. 많은 양을 먹지는 않은 거라서 색깔이 그렇게 진하게 나오진 않는데 확실하게 보라색 빛을 띠고 있어요. 모기에게 음료수를 줘봤는데 먹은 대로 색깔이 변하긴 한다. 그래도 저 배안을 한번 확인해볼까요? 진정하게 먹었는지. 와, 도망가는 거 잡았고요. 이렇게 보면 또 연한 보라색인 것 같기도 하고 물만 먹은 것 같기도 하고. 바로 확인합니다. 자, 정말 미세하게 연한 보라색 빛을 띠고 있네요.